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로직 프로 11에서 개선된 애플루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직 프로 11에서 애플루프스를 보면은 왼쪽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음표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없는 거를 가지고 오면 기존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보신 것처럼 왼쪽에 음표 모양이 있는 걸 가지고 오면 오디오 리전과 코드 트랙의 코드 진행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애플루프스를 가지고 작업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로젝트 키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하시면은 자,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키에 맞게 코드 진행이 변경됩니다. 또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애플루프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세션 플레이어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플루프스를 사용하고 키보드 플레이어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노래를 재생해 보면 곡은 좀 이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플레이어가 코드 트랙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코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키를 바꿔도 보시는 것처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세션 플레이어 같은 애들은 코드 트랙에서 코드를 변경하면 변경된 코드를 따라가지만 애플루프스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서로 잘 맞는데 두 번째 코드를 한번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애플루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직접 변경을 해도 되긴 되지만 코드 트랙에 자동으로 싱크가 안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되는 건데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추후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로직 프로 11에서 개선된 애플루프스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